하여튼 주민 참여가 기반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공공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결국 우리가 참된 주민자치를 실현하면서 해결될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마을 만들기가 아닌가.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을 내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작성을 하셔가지고 혹시나 이런 부분이 어렵다라고 하시면 저희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로 다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뜨거운 이 눈빛을 보내고 있는 이 자체만 해도 저는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한 발 내딛는 그런 한 해가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올해 사업 뭔가 활동을 하시려고 계획 구상 중이시죠? 여러분들 각자의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거고 내 혼자서 풀기 어려운 숙제들이 있을 거예요. 고민을 한번 써보시는 건데 고민은 많을수록 좋아요. 많이 내놓을수록 그게 해결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것이 고민이가 이게. 요즘에는 이제 어머님들이 거짐 다 음식은 다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반찬을 한 가지씩이라도 한두 가지씩이라도 만들어 갖고 나와 가지고 그 가게에서 나와서 판매를 해 가지고 그 돈을 가져갈 수 있게 그런 그 생활이 어려우니까요. 하려고 하는 건 되게 작지만 팀끼리 하는 이야기를 나누면요. 분명히 기름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하는 작업이 뭔가 동네에 같이 함께 할 수 있고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참여하게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만들어지는 작업들, 저희는 항상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단지 극장에서만 그리고 뭔가 어디 한정된 공간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오고 그리고 옆에 계신 이웃들과 그리고 동네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되게 잘하셨네요. 아니 처음 이런 사업을 처음 하다 보니까 어떤 서류 문서화된 것을 작성하는 거 이런 게 너무 어려웠었죠. 작년 1년 동안 독서 토론회 모임이 있었어요. 엄마들 중심으로요. 그 독서 토론 했던 회원들이 학교에 동화 읽기 기부 활동을 1년 동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을 사업이 있다는 걸 알고 그게 우리 자체 모임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1년 동안 경험이 같이 공유가 되면 좋겠다. 봉사 차원에서 좋은 일들이 마을로 확산이 되면 참 좋겠다. 정말 마을이 학교라는 그런 걸 실감나게 느끼면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됐으면 좋겠어요. 자기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아마 신청도 들어올 것 같고요. 더 많은 곳들에게 뭐 더 지원하고 또 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서 함께 도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이제 좀 보물찾기라는 또 테마를 좀 찾아가지고 역사가 얽혀있는 보물일 수도 있고요. 또 동네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동네 어르신들의 숨어있는 솜씨 이런 것도 한번 발굴을 해볼 생각이에요. 갖고 같이 참여해서 자신의 그런 솜씨를 어린 청소년들한테 이야기도 해줄 수 있고 또 소개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볼까. 예, 마을 만들기 사업의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 과정에 참여하고 보람을 느끼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고 또 다른 과제를 발견해내고 이런 것이 아마 올해 우리 사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